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들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녕하세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희입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나이 들어서 캥거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기생충족 독신이라는 뜻이랍니다.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족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죠?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아르바이트든지 융자받아 다녀야 되니까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 갈 때 결혼비용 얼마 대줬냐? 얼마 대줬더라? 아,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사냥인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식들보다도 부모가 더 못 대줘서 난리거든요. 자식들이 자기들만이 준비해서 자기 돈으로 결혼하는 커플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아들이 1억 7천, 딸이 9,200만 원.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교육비, 과외비거든요. 제가 작년에요. 이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을 세 커플을 인터뷰를 한 일이 있어요. 연봉 1억 정도를 받는답니다. 근데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 아들, 딸에 들어가는 과외비가요, 3,3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값 있고, 그 다음에 옷값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등록금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60, 70까지 계속 연봉 1억씩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라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다시 재취업을 하면요, 그 전에 받았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결혼비용을 많이 들여서 결혼을 시켰는데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아니요가 65%.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썼다고 생각하는가? 얘가 65%.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집애들은요, 부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3년쯤 된 것 같은데 지상파 방송에서요,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어느 시중은행에 도전하는 프로를 방송했거든요.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는데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유머를 섞으면서 설명하는데 제 밑에 있는 대학 나온 연구보다 100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도 보태고 동생들 용돈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감동했어요. 그러면 뭐 고맙게 생각 안 하더라도 자기들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돈 팔고 집 팔아 가지고 자식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학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럭저럭 6시간이 다니고 부모 부양하고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없이 인류기업에 들어가도 40대 중반, 50대 초반이면 언제 회사를 관둘지 모르거든요.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지난 20년 이 불황으로 취직이 안 돼서 젊은 애들에게 냉혹한 사유였대요. 근데 일본의 작년 3월 대졸 취업률이 97.6%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작년 2월에 대학 졸업한 대졸 취업률이 67.6%. 근데 거기는 군대 간 친구들, 대학원 들어간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요, 50% 될 거야,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세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치는 거죠.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닙니다. 여섯 번 정도로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거든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에 고성장기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학교 나와서 시험 잘 봐서 취직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 저성장기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소기업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럼 옮겨갈 때 저쪽 회사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스펙? 학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이 친구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 다음에 평판, 인간성이 좋은가 나쁜가? 여기서 걸리면 끝나요. 실제로 재작년에요, 제가 있는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요,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넘쳐요. 평생 안전한 직장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에게 이 제대로 된 직업관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느 지방 명문 고등학교 강당에 걸려있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걸 가끔 인터넷에서 본 분이 계시겠지만은요, 이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10계명인데 실생활에도 맞다고 봐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1번, 월급 많은 준 데 가지 마라. 이제요, 월급은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대기업 200대 1, 300대 1 그 난리 치는데요, 그 회사들이 지금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막 감원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하면 틀림없다. 제가 47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저는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가지 마라, 위험한데 가지 마라, 애들을 지금 바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돼 있고,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십몇 퍼센트 책임지고 이자 주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가 되지 않는데 수능 시험에 경제 선택하는 친구들이 뭐 2.5%가 안 된다든가? 선택을 안 하니까 대학을 졸업해도요,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부모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립 교육 문제, 이거를 빨리 바꿔야 애도 살고 부모도 산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녁이나 주말에 강의를 해보면요, 40대, 50대 부부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부만 대책 없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치유 소송할 빚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에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후의 주 생활비가 연금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70-8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후의 주 생활비가 연금입니다 대답하는 비율은 12%밖에 안 돼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군인 이런 분들밖에 없을 테니까. 그럼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1980년도만 해도요, 자식이 도와줬어요. 72%. 근데 이게 지금은요, 25%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이에.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근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들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젊을 때부터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들어야 돼요. 가정주부가요,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한 달에 9만 원씩만 이미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받거든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3층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연금으로 최소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